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개별 팸투어의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강한 백제라는 백제 문화재에 대해서 그림을 잘 보여드립니다. 부여 관북리 유적을 갔습니다. 관북리 유적은 538년 백제 성왕이 부여로 천도한 다음에 건립한 왕궁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에는 많은 건물터와 지하 저장고, 연못, 도로, 유구 등 왕궐 관련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 단풍을 맞이하면서 관북리 유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객사와 동원이 있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북리 유적입니다. 관북리 유적을 마치고 부서산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편말이 보고 계십니다. 단풍을 맞으며 부소산성을 오르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은 왕궁의 후원이고 비상시 방어선을 사용했던 곳입니다. 발굴 작용이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화정이라는 정자를 지나 낙화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낙화암에 삼천궁녀의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흔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망국의 한을 품고 뛰어내렸을 궁녀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롯데리조트 부여 지점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이 참 좋았습니다. 세련된 노비를 지나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물 정원에도 보이시고 있습니다. 한옥 담벼락으로 국화향기를 맡으며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백상원이라는 현판이 보이시지요. 국화를 지나 들어갔습니다. 여행객의 잠시의 휴식을 위하여 들린 공간입니다. 아들이 농구를 하면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부여의 야경도 참 멋있습니다. 알록달록 단풍나무를 수놓은 불빛들이 백제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백제 유적 탐방이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백제 유적을 탐방해 보시기 바랍니다.